첫 번째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받은 질문이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등록할지 안 할지가 그 고민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 세법이 이제 계속 개정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라고 좀 약간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항상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 대답은 모두 유리한 건 아니고 한 5년 이상 임대를 한다고 보면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등록이 유리한데 이제 단기간에 한 5년 이내로 팔 생각이 있거나 자금 확보가 필요해서 저가 고가 양수도가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물론 있는데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보면 취득세 감면 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전부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뭐 50% 경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재산세 역시 전부 비과세 50% 85%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줘요.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뭐 건설임대로 등록하시면 추가로 70% 할인을 해주고요. 되게 크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중과세 배제가 돼서 뭐 강남 3구랑 뭐 용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정대상 지역에 풀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받지 않거든요. 등록자들이. 근데 이런 혜택이 진짜 많은데 그거에 반해 의무도 진짜 많아요. 의무가 이게 개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누더기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간 이제 임대를 해야 되고요. 이제 계속 임차인 임대인 계속 바뀔 때마다 이게 5% 임대료를 인상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임대를 했을 때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뭔가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데도 5% 요건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기라고 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이제 이 소유자는 주택 임대사업자임을 뭐 확인된다 이런 부기를 안 하면 또 과태료도 받고 되게 의무도 많고 혜택도 많기 때문에 장기로 임대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보류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대하실 분들, 임대를 억울하실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임대 의무기간 채워야 되고 임대료 인상률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혜택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양도세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 여러 채를 갖고 계실 때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나머지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이제 매물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뭐 종전주택 있고 신규주택이 있으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만 비과세인데 여기 임대사업자 그렇지 않고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한 주택 두 주택 말고 다주택자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고 세율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고 중과세율이라는 건 일반세율에서 10% 20% 이렇게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 크기가 크긴 해요. 아,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주택이 몇 채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채를 갖고 계셔도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고 기본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다음으로 이제 그 넘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두 채 소유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하나는 이제 실거주 하고 계시고 나머지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셔서 가지고 계신데 이제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러면은 주의할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양도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그 네 가지 요건을 조금 충족해야 돼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도 좋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여야 돼서 일단 취득했을 때 이게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이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주의했어야 되는 게 5% 임대료 인상률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되는 게 비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건설 임대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70% 할인이 들어가는 큰 혜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 때 미등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야만이 비과세인데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팔더라도 10년을 이렇게 사후관리로서 나중에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충족을 못하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을 추후에 충족을 하면 되고 그 충족을 할 것 같다라고 미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거주주택을 임대사업자 기간 못 채워서 얼마씩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추후에 추적 못하면 다시 토해내셔야 되고 토해내야 되고 뭐 6개월 이상 공실을 발생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채우지 못한 걸로 간주하거든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이제 전세 맞추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궁금해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뭐 이제 그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 주택수를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수를 합산하는데 그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으면 합산해서 배제가 돼서 웬만한 그 임대사업자들은 합산해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갖는 혜택이거든요. 없는 주택으로 네, 없는 주택으로 보시면, 네, 맞아요. 공시지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주택수에서 빠져요. 네. 그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개인과 법인으로 쓸 때 어떤 차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통 법인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떨까요? 이제 개인,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소득세율이 6%에서 42%. 45%까지 가거든요. 근데 법인은 이번에 23년도에 1% 인하가 돼서 9%에서 2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여금이 쌓여서 그 잉여금을 뺄 때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밑에까지는 분리과세 하기도 하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 합산이 돼서 이게 무조건 법인세 세율이 낮다고 이게 법인이 유리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법인 경우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돼요. 제가 23년도에 종부세가 대폭 인하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1세대 1주택은 12억 공제를 해주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9억이나 공제해주는데 법인은 그 공제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10억을 있으면 올해 10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15억, 막 150% 넘으면 이때부터는 다 예 전년도보다 150%만 더 내라 이렇게 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법인은 한도가 없어요. 늘어나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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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 가지 세금들을 바꾸는 하자인데요. 이거 건강도 문제였어요. 여기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개인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인데 법인은 직장 가입자여서 서로 유불리를 건강보험료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한지윤 세무사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임대사업자 관련된 혜택과 세율 이런 것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투자 수익 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투자 차익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의 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지윤 세무사님 모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